안녕하세요. 쑥다육TV입니다.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예쁜 치치코코 화분에 이비지의 다육아트가 그렸죠. 아트님이. 제가 오래도록 키웠던, 제가 지금 뽑았거든요. 여기. 이 화분에 있던 이민을 제가 뽑았어요. 분갈이 좀 해주려고. 이 화분은 여름에 잘 애들을 죽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뜨거우면 식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항상 방글에서 자라요. 근데 원래 이민이 방글에서도 잘 자라요. 방그늘에서도. 이민의 학명은 돌나무 속 후엽초속 다육이과 별미인 또 호시비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여기다가 분갈이하는 이유는 얘가 한 3년 정도 됐어요. 분갈이한 지가. 그래서 여기다가 분갈이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조금 이제 아구는 넓지만 이제 앞 밑에가 좁은 아이인데 얘가 여지껏 키가 잘 원래 얘는 느려서 잘 크질 않는 애예요. 속이 터지도록 또그 성장 속도가 느린 애예요. 그리고 얘는 멕시코에서 분포된 애고요. 겨울 내한력은 7도라고 해요. 또 여름에는 16도에서 30도라고 하고요. 형태는 나무하고 나무 모양하고 낱개 로제트가 되어 있어요. 또 입장이 동글하고 또 잎끝은 뾰족해요. 그리고 빨간 그끝 입장이 로제트가 물들면 진짜 한상이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찾아서 제가 뿌리는 정리를 안 했어요. 얘가 여지껏도 잘 있었기 때문에 또 뿌리를 잘랐을 경우에 대비해서 또 얘가 또 어떤 변화를 줄지 몰라서 안 잘랐고요. 또 얘는 꽃이 피는데 저희 집에서 온 지가 지금 4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직 꽃은 본 적이 없어요. 얘 지금 합식한 아이거든요. 줄기로 되어 있거든요. 하나씩 이렇게 줄기로 목대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꽃은 본 적이 없거든요. 요거는 하나는 제가 잘라가지고 그 원래 자를 때는 잎을 남겨놓고 잘라야 되는데 예전엔 제가 그런 걸 몰라서 다 잘랐어요. 그랬더니 안 올라오고 옆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요 입장만 자른 거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잎꽂이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. 꽃피는 시기는 4월에서 6월인데 지금 이제 필 시기잖아요. 근데 뭐 꽃대가 올라오거나 지금 밖에 계속 있었거든요. 네, 어제 또 비를 맞아가지고 얘네는 또 물을 한번 주고 나면 바싹 마를 때까지 안 줘도 괜찮거든요. 겨울에는 그 목대가 그 이렇게 말라가지고 쪼그라들 때까지 놔두면 안 되고요. 좀 이제 물을 조금씩 줘가면서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. 저는 겨울에 얘는 물을 안 줬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겨울엔 웬만해서 물을 안 줬던 것 같아요. 조금밖에. 뭐 분무만 해줘요. 겨울에는 이 공중에다가 그냥 분무만 해줘요.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. 꽃잎은 선홍색을 띠고 종 모양이고 선홍색을 띠고 있다고 해요. 아, 그 미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
다 예우기도 했는데 저는 이민, 홍민, 문수톤, 아메치스, 애플민 또 뭐가 열 가지는 외워야 될 텐데 제가 열 가지를 키우지가 않아요. 애플민 또 뭐 있지? 기억이 없어요. 아, 이미 이렇게 알고 있어요. 지금 딱 오자란 거는 비가 와가지고 밖에 그 하우스가 거기가 딱 열리는 공간 거기 있어가지고 비를 맞고 약간 우짜란 듯 보여요. 그리고 또 밖에다 내놓고 또 해놓으면 잎도 이렇게 발그스레하게 이뻐진답니다. 끈 입장이 예쁘죠? 이렇게 저는 분갈이는 금방 뚝딱 했습니다. 이렇게 해줘야 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골고루 또 마사도 이렇게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도 하거든요. 제가 키우는 중에 이미 키우기가 제일 쉬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.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. 이민이 제일 쉬웠어요. 이민이 제일 쉬웠어요. 저는 바이솔 키우기가 제일 어려웠어요. 뭐 방울복랑금 다른 것도 어렵지만 다 어려워요. 근데 이민이는 진짜 방치해놔도 이렇게 잘 있어요. 제가 추천하는 상품은 이민이에요. 이렇게 우리 치치코코 뽀뽀하는 화분에다가 이민을 심었답니다. 군생처럼 자라고 있어요. 이민이 합식인데 일곱 뿌리를 합식을 한 거예요. 여기다 올리는 게 좋겠어요. 이렇게 자. 오늘은 분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. 얘가 비를 맞았거든요. 그래서 분무는 하지 않고 뿌리가 약간 젖어 있거든요. 지금 어제 비가 와서 그래서 물은 안 주고 또 마를 때까지 놔둘 거예요. 얘가 지 혼자 돌아요. 자, 제가 이제 이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얘는 생육이 16도에서 30도 또 내한은 또 7도가 내려가면 7도까지 내려가면 들여놓으셔야 돼요. 아셨죠?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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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야 사랑합니다. 가운데로 좀 오렴. 얘가 뱅글 돌아가지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그? 돌아갔어. 돌아갔어.